경상도 할매와 서울 할머니의 끝말이 낀 노래인데요. 서울 할매, 계란, 경상 할매, 난닝구. 서울 할매가 할 말이 없었어요. 경상 할매, 와예. 서울 할매, 왜 이래요는 쓰면 안 돼요. 경상 할매, 그러면 다시 합시다. 서울 할매, 타조. 경상 할매, 쪼쪼가리. 이거 주석을 붙여줄까 무슨 소리 모르다 할 것 같은데, 쪼쪼가리가 경상도 말로 종이 쪼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서울 할매, 단어는 하나만 사용해야 해요. 경상 할매, 알았니다. 다시 해보소. 서울 할매, 장농. 경상 할매, 농 갈라먹기. 이게 농 갈라먹게 나눠 먹기도 뜻이에요. 서울 할매, 사투리는 쓰면 안 돼요. 경상 할매, 그러면 한 마 더 해봅시다. 서울 할매, 노을. 경상 할매, 을라. 서울 할매, 어이없었어요. 서울 할매, 그만합시다. 경상 할매, 와요, 젖는겨? 내서 재밌구만. 서울 할매, 그럼 한 번만 더. 서울 할매, 소낙비. 경상 할매, 비르빡. 그래. 벽을 보고 비르빡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울 할매, 말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경상 할매, 내가 먼저 강세이. 서울 할매, 그런 말도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할래요. 서울 할매, 노을. 경상 할매, 을기미.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알겠지. 을기미는 채인데, 충청도 사람 우리들은 얼기미라고 그래, 얼기미. 서울 할매, 졌습니다. 다시, 황소. 경상 할매, 속해뭉튀기. 주석 안 달아줄래? 경상도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서울 할매, 오뎅. 경상 할매, 댕그랑땡. 화가 난 서울 할머니가 이번에는 영어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서울 할매, 웰빙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상 할매, 빙시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멍청하게 있는 인생, 참 따분한 인생이고, 어느 집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고 경상도 집사님인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 쪼쪼가리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경상도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배 시간에 2부 시간에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제가 자요 그러게요. 그래서 설교라서 묻고 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고 그 2부 때 가르쳤어요. 쪼쪼가리 그래야지. 그 종이 쪼가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원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밭의 소산물,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옆 사람 보고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들아 감사하자. 딸아 감사하자. 엄마 감사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항상, 그러니까 환난이나 불행 등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많고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서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이거 뭐 슬픔만 있고 짜증만 나고 이러면 교회 와도 그냥 얼굴에 우거지 상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거지 상우. 우거지 상우가 뭐냐? 무 이빨이 삶아가지고 말렸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국 끓여 먹으려고 말른 거 물에 담궜다가 꾹 쥐어놓으면 이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주방에서 쓰던 행주 비틀어 놓은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즘 외국 가고 뜨거운 데 다녀서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얼굴에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 내가 가지고 나 좀 공짜로 얼굴 좀 환하게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냥 여기다가 뭐 막 칠하고 뭐 이거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나를 봐도 좀 조그마해졌더라고. 왜? 여러분 보시는데 여러분에게 인상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상 좋게. 인상 좋게.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자녀들 있나요? 아이들 보고 얘야 기뻐하자. 기뻐하자.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슬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들어온 여인한테 너는 이 물 먹고 먹어도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배에서 우물처럼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아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오늘 죽게 나온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노래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 길어가지고 가다 또 찔렁찔렁하다가 다 없지 말고 잘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가서 폭삭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촌놈이라서 마을 사람들마다 우물을 받는데 우리 동네 윗뜸의 사람들은 한 20가오쯤 되는 사람들이 우물 하나 가지고 먹었어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산 밑에 바위에서 물을 먹는데 어릴 때부터 물찌개를 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깡통같이 생긴 거 두 개 가지고 와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두 개를 갔는데 이거 스텝을 잘 봐야 돼요. 스텝을. 스텝을 잘못 밟으면 쩔렁쩔렁쩔렁쩔렁 다 쏟아져. 집에 오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물을 길어봤어요. 물을 길어다가 장독에다 자꾸 채웁니다. 채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굴도 닦고 쌀도 씻고 채소도 씻고 목욕도 하고 전부 물 길어다가. 아이고 목사님 엄청 깡촌이었네. 여러분보다는 도시였어. 그래도 저 강원도 풍기라는데 뭐 이런 데 가봐 얼마나 깡촌인데 우리는 그래도 충청남도 공주군 정하면 북계리 245번지야 앞에 들판 있고 큰 냇가가 있고. 근데 우물을 길어가지고 이걸 스텝을 잘 밟아야 집에까지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데 스텝을 잘못 밟으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절렁절렁절렁절렁 나중에 와보면 3분의 1도 안 남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물을 길러 오셨어요. 이 물을 길어가지고 갈 때 잘 가셔야 돼요. 찾아가는데 좀 분비다고 짜증내고 폴딱 쏟아버리고 내려가는데 누가 거리 적어서 발등 밟았다고 그러면 인상 팍 쏘고 쏟고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밟은 사람이 죄입니까? 밟힌 사람이 죄입니까? 둘 다 죄예요. 왜 남의 발 밑에 발을 넣었어요? 그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와서 구원의 은혜의 물을 길러왔는데 이 은혜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야지 교회 밖에 가다가 폭삭 쏟아버리면 도로제턱이야 도로제턱이야. 그래서 집에까지는 무사히 잘 갔어. 이제 뭐 밥도 안 먹고 집에 오니까 시장기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밥 준다고 했는데 꾸무럭꾸무럭하고 빨리 밥을 가져야 되냐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소리 뻑지르다가 또 은혜씨 막 와서 집에 가서 한바탕 또 대판 싸우면 또 폭삭 쏟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참아야 돼. 바쁠수록 쉬어가고 더울수록 진정해야 되고 화딱지 날수록 좀 안정을 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우물을 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갈급한 자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이라는 건 광야고 이 세상 교회는 노정기예요. 노정기. 결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우면 신상에 이루어. 그런데 막 성질 팍팍 뿌리고 아이 교회가 무슨 주차장도 안 줘놓고 교회를 지었냐고. 그럼 네가 줘. 난 답답한 사람 많아요. 아니 다른데 결혼식장에 돈 갖다 주러 가서는 복잡해도 저 갖다 대요 그러면 잘 갖다 대면서 교회 와서는 좀 멀리 가라고 막 인상 쓰고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그럼 일찍 와. 아니 남의 부조돈 주러 가가지고는 여기 대응이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주례자거든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또 들어가라고 그래. 아니, 교회 와서는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안 되면 막 인상 팍 쓰고 그러고 차 확 돌려서 돌아가는데 가려면 가. 이게 누구 손해냐 이 말이 누구야. 마음의 즐거움 우리 몸에 양약이 된대. 양약 보약이에요 보약.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알아서요. 나는 성경만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서요 알아서. 하여튼 건강하고 싶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여튼 병들고 싶으면 막 이만 흔들부르트고 막 시부렁 시부렁거리고 막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며 기쁨은 계속 유지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경청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께 의존하며 전적으로 마음을 바치는 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업도 때려엎고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가 가능하거나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자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직장도 안 다니면서 집에 시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맑은 공기 일일 기도에 가는 데를 안 오는 위대한 여성들이요. 이래도 되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거기 당뇨병 고쳤다는 그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신들이 와서 당뇨병 고쳤다면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아 당뇨병이야 벌써 빠이빠이 했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들이 내려올 때 죽으러 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토마토 주스 사주면서 저는 여기 올 때 죽으러 온 사람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 와가지고 죽으려고 왔는데 아, 이 신들이 와서 고쳤다는 거야.
일부러도 갈 판인데 버스 태워가지고 밥 먹여주고 헌금은 조금 하지 하기는 헌금이야 뭐 한번 돌려서 하긴 하는데 하기야 뭐 밥값이야 자기 밥값 내고 먹어야지 그런 게 생각나네. 아까 뭐 웨딩팀이 뭘 월드비전하고 같이 협력 사업이라는데 사실은 겉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팀이에요. 여러분 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그저 애들 1,000원 어른 2,000원 내는 밥값 있죠? 그거 가지고 협력해서 그 학교제 주는 거예요. 잠비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지금 그걸 짓는 거니까 그냥 많이 잡수고 가요. 많이. 식당 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 잡수면 건강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투정한대요. 왜 맨날 뭐 맨날 국밥만 주냐고. 그래서 좀 바꿔주라고 그래서 비빔밥으로. 그랬더니 야채가 비싸대. 비싸면 싼 것만 주라고 그랬어요. 콩나물, 상추 이런 거 썰어가지고 고추장만 대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면 당근이나 좀 썰어주고 조금 더 신경 쓰면 토마토 한 쪽씩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비빔밥 해가지고 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불평 좀 하지 마요. 불평 좀 하지 마. 누가 억지로 드시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기다려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보태야지. 내가 집에 밥이 없어 먹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잠비아에 학교 짓는다는데 내 돈 1,000원이라도 애들 이름으로라도 보내서 그 벽지 오지 학교도 없어가지고 아까 나온 그 초가 이게 지푸라기 놓고 그 뜨거운 데서 자원봉사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학교. 여러분 얼마 전에 결연 행사했어요. 여러분이 내는 그 한 푼 두 푼은 전부 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 마을에. 딴 데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월드비전한테 우리가 학교 지어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결연아동들 다 거기 맺어줘라. 그래서 이번에 가면 거기 가서 그 애들도 다 초청해서 같이 만나요. 결연아동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돈 1,000원, 2,000원 어차피 자기 밥 먹는 건데 그거 내고서 세상에 잠비아의 그 학생들을 먹여 살리고 그 선생님들 봉급을 주고 거기다가 학교를 줘준다니 이렇게 좋은 교회는 세계에서 없어. 세계에서 딱 하나 수원 명성교회밖에 없어. 아멘하는 자는 자손 만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화.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교회에서 내려와 있는 늦은 시간에 아유 웬일이세요? 내일 식사 준비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중보기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기도는 항상 숨쉬는 것처럼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따갑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게 풀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막힌 게 열릴 줄 믿습니다. 묶인 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뭐가 묶고 있어요? 질병이에요? 가난이에요? 환난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앞절에 항상과 쉬지 않고는요, 시간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시간.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범사, 이건 환경과 상황이에요. 시간이 아닙니다.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건 어떤 환경?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홍순희 집사님 할렐루야. 암병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암 치료하고 막 그 땡땡하게 생겼던 분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고 나는 내가 이 암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암병 들리고 당뇨병 걸리고 막 힘들어 몸이 이런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막 어? 직장에서 때롱때롱해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애새끼는 말도 안 듣고 자꾸 뺀일거리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그럴 때 감사할 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박해나 시험 등을 포함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가난도 해봤고 부유도 해봤고 높은데 낮은데 다 경험했어요. 배고픔도 겪었고 그러나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이 된다. 그래, 지금 내가 힘들지만,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랬더니 그 말씀 속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유목사의 얘기로 한다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엄마 아빠 쳐다보고 큰 소리를 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소리가 안 나와. 다시 큰 소리에 목사님한테 들 때까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옳지. 싹수 있는 애들은 큰 소리를 하고 싹수가 아직 덜 있는 애들은 감사는 개풀이나 뭐가 감사해요.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힘드는데 이놈들아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아프리카 가서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봐라. 집도 아니고 흙바닥에서 산다. 그것도 방도 갈라진 것도 없이 그냥 통으로 된 하나에서 엄마도 살고 아빠도 살고 언니도 살고 동생도 살고 할머니도 살고 그냥 통으로 된 데서. 그래가지고 옷도 그냥 싸놓고 오늘은 이거 입었다가 내일은 저거 입었다가 아무거나 끄집어 입으면 옷장이야. 이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호강을 하는데 엄마 아빠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 게 대단한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고 말이야.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요 인간만큼 수십 년을 뒷바라지해야 홀로석이라는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몇 개월이면 벌떡 일어나서 지가 가서 야생도 하고 뭐 전부 다 홀로석이라 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적어도 몇십 년을 뒷바라지 해줘야 홀로석이 개체가 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나중에 나이가 지긋이 많이 먹어놓으면 그제서 감사한 줄 알아요. 그제서. 감사는 원어로 유카리스토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 의롭고 선하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아는 것이 성경적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평균 10만 3,689번을 뛴다고 그래요. 이 심장이. 이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뛰던 심장이. 그 다음에 피는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는데 이것을 킬로로 환산하면 무려 2억 7,312km를 우리 몸속에서 매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피가. 이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루에 쉬는 숨은 2만 3,040번을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네요. 감사할 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불평의 요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의 고백을 몇 번 하시고 불평은 몇 번 하십니까? 불평이 훨씬 많을 거예요. 두 아들을 기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 사달라고 짜증을 내고 고를 부립니다. 아내는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이 썩어나간다고 막 투덜거립니다. 거기다가 겨우겨우 돌아가던 세탁기는 고장 나버렸습니다. 아빠로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사줄 수 없고 이런 마당에 교회 갔더니 광고판에 써 있습니다. 그 뭐라고 써 있냐면 멀쩡한 냉장고인데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창피해서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어서 그 집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마침 차가 한 대 쫙 오더니 그건 누구신데 남의 집을 기웃거립니까? 예, 오늘 교회 광고판에 보니까 멀쩡한 냉장고 원하면 준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냉장고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세탁기도 멀쩡한 게 하나 있는데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눈이 번쩍 뜨겠어요. 귀가 번쩍 뜨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상하다. 그러면 기왕에 신세 지는 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혹시 안 신은 아이들 신발 없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주인이 울컥 울면서 저쪽 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 너무 미안해서 따라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지를 못해서 걷지를 못하는 딸이 있는데 내 평생 소원이 이 딸이 신발 좀 한번 신고 걸어봤으면 원이 없는데 당신이 신발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울컥 치밀어서 그래서 울은 거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비록 신발은 사줄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멀쩡한 건강이 있고 두 다리가 있어서 신발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모자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기쁨을 느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잡아당긴다는 게 하필이면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어흥 하고 덮치려고 하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빨리 내려오라고 나무를 막 흔듭니다. 견디다 못한 나무꾼이 툭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졌어요. 호랑이는 등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가시밭으로 가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갑니다. 이 사람은 안간힘을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리고 호랑이 등에 매달려서 막 가는데 저 멀리 들판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이 광경을 보고 세상에 나는 평생 땀을 흘려 일해도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 땅이나 파고 있는데 어떤 놈은 웬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가 그러고 불평을 했대. 이게 지금 부러워할 일입니까? 이 사람은 죽지 못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호랑이 등을 타고 즐겨요. 사람마다 깊이 들어가면 다 걱정거리가 있고 한숨거리가 있고 불평불만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거리 보지 마세요. 원망거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누리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럴 때 우리는 만입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한날 한시에 팔람에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몸에는 병들었어요. 마누라는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병든 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감사할 뿐이다 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감탄하셔서 그에게 이전보다 두 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는데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당대에 욥의 딸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도 다시 복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이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지 못한 지금의 삶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얻으면 삶에 희열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없어서 그 모자란 거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도전하다 보면 삶의 희열,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스릴. 이게 인생의 삶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어요. 가진 재물 없지만, 그리고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진 것 찾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낙심하시나요? 왜 슬퍼하시나요? 왜 한탄하시나요? 우리가 가진 게 많거늘 남이 가진 것과 비유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가진 거 못 가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걸 믿으십시오.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